남유다는 344년 동안 다윗 왕조의 20명의 왕이 계속되지만 북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아홉 왕조에서 19 왕이 바뀌고 그것도 유혈 쿠데타로 바뀝니다. 남왕국 유다의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세 왕조 여섯 왕이 교체되는데요. 16장 그 중에 다섯 왕을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쫙 기록하고 있어요. 이 16장의 기록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요. 예, 죄 짓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의 하루하루는 모두 의미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일주일이 엄청나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다양하게 언급이 되지만 그러나 여로보암 후손들은 24년을 통치하건 2년을 통치하건 모두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죄 짓다가 심판받았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는 인생도 다 똑같이 세상 길을 열렬히 추앙하며 죄 짓다가 심판받았다. 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여로보암 아버지의 길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여로보암 후손들의 길을 살펴보겠어요. 첫째로 여로보암 후손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을 추종하는 거예요. 예, 바사, 이제 바사를 다루는데 이 사람은 골수 여로보암 당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금송아지,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섬기고 예배 장소 옮기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운 뼛속 깊은 아비마귀의 그 죄의 길이에요. 그럼 후손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바하사는 친노 친박이 아니고 극친 여로보암이에요. 이 짧은 본문에 세 번이나 나와요. 예, 15장서부터 34절부터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다. 또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에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조금만 바사 하는데 세 번이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추정하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는 길이고 자손들에게 범죄하는 길이고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는 길인데 이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열렬히 따라가는 아비 마귀의 길이기도 합니다. 네, 왜 열렬히 그랬는지 조금 이따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후손들의 길은 두 번째는 꾸짖음을 받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옥에 갇혔던 그 하나니 선지자의 아들 이 예후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니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벌인 형제 싸움에서 이제 아랍과 연합한 남유다 왕 아사를 책망한 결과 옥에 갇혔던 선지자가 하나니라는 거 아시죠? 네, 아세요? 예. 네. 그렇게 모르는 것처럼 앉아있으면 괴롭잖아요. 예, 그래서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도 계속 많이 듣고 이름을 좀 익혀서 오세요. 자, 그 아들 예후는 그는 여호와란 뜻인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죄악을 지금 꾸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후 선지자는 후에 신실한 남유다 여호사밧 왕까지 꾸짖었던 대를 이은 신실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당시 남유다 선지자였던 예후가 자기 나라 남유다와 지속적으로 지금 일생 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북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은 아사 왕에게 책망한 아버지 하나니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남유다의 아사 왕 때 하나니는 옥에 갇혔는데 아들 예후는 북이스라엘에서 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성군 여호사밧에게까지 진노를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일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옥에 안 가둔 북이스라엘의 잔인한 이 바하사가 더 훌륭해 보잖아요. 옥에 안 가뒀잖아요.
근데 남유다의 아사 왕은 세상 못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보면은 믿음의 분별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아사는 천국 갔고 바사는 못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위의 옳고 그름으로 놀 사람을 분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듯 남북 분열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를 이렇게 이제 그 통해서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하나니와 예후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시대에는 아히야 선지자가 있었고 아합 시대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각자 활동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남북 모두를 사랑하셨는데 문제는 북쪽은 그냥 즐기게도 아무도 듣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죽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열왕기상 설교를 하면서 지금 뼈저리게 느끼면서 한쪽으로는 위로도 돼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안 듣는 사람이 있구나. 이제 듣지 않는 북쪽에 가서 꾸짖으라니 이 일이 본인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이 남유다 왕 아사에게 찾아가서 아람에게 뇌물 갖다 바친 것이 망령 때 행한 것이라고 했다가 오게 성군이라고 하는 아사가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런데 이 잔인하고 무서운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꾸짖으라니 나보고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 말씀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력자 부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위력을 아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더구나 바사에게 가서 외치라 전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꾸짖으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비마기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꾸짖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제왕 앞에서 외치기도 어려운데 꾸짖으라고 하시니까 지금 부들부들 떨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티끌같이 비천하였던 이사갈 지파의 바하사를 높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주권자 왕의 위치에까지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바하사는 특징이 은혜를 모르는 거죠. 물론 은혜를 모르는 건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이 주권자의 단어는 사울이나 여로보암 세울 때 쓰인 단어예요. 예. 그래서 사울 같은 주권자이니까 꾸짖어줄 사람이 없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했지만 안 들었죠. 바사도 꾸짖었지만은 결국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나 바사는 꾸짖어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 비극이에요. 즉 그 말은 그들은 꾸지람을 듣는 구조 속에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예배 드렸지만 금송아지 예배였기에 꾸지람은 그들에게는 해당되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김일성 가문들 보면 백두혈통이라 그러면서 다들 아버지 김일성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남한을 이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직도 건재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자리에 금송아지가 지금 있듯이 김일성 우상이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그 누구도 그들을 꾸짖을 수가 없어요. 통일되면 그 김일성 우상에 하나님만 갖다 놓으면 돼요. 거기 딱 성전이 들어가면 수도 없이 김일성 우상이 있으니까 그들은 도리어 예 거기서 숭배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들은 꾸지람을 예 받을 수도 없고 또 그들을 꾸짖어 줄 사람도 없어요. 자, 제 가장 이해되기 쉽게 예후 선지자에게 오늘 김정은을 꾸짖으라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김정은은 막 장성택도 팍 죽여버리고 이러자. 그게 가고 싶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재물과 권세를 숭배하는 이 세상은 그 최고의 권세를 가지게 되면은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꾸지람은 그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라 해서 그 자리에 꼭 앉아있는 것처럼 예, 꾸지람을 안 듣는 걸 우리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세와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권세와 돈만 있으면 꾸짖을 줄만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린 자녀들도 나이 많은 기사나 도우미를 마구 꾸짖습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의 결론입니다.
이번에 이번 주 목장 나눔에 이제 남편 목자님이 여자 문제를 일으켰어요. 무슨 굉장히 스테디한 관계가 아니고 국지전처럼 날마다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쳐다보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예,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또 굉장히 짜증이 나거든요. 예, 아내 집사님이 지난 한 주간 남편 집사님을 취조하는 가운데 예, 이제 아내가 도리어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동안 당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왔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내 집사가 첫 번째 결혼은 조건을 보고 결혼했다가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도 조건 보고 결혼할 뻔했는데 이 중학교 때부터 자기를 짝사랑해준 지금의 남편 목자가 더 안전할 것 같아서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엄밀히 보면 이것도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에게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었는데 남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남편을 외롭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기가 상처를 준 것 같고 자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왜곡이 된 것 같다고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다 하면서 이런 이제 진솔한 나눔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남편 목자는 저에게 회개의 편지를 또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어떻게 졌냐, 어디 가서 누구를 쳐다봤다, 같이 밥을 먹었다부터 쫙 이렇게 관계는 없었다 뭐 이런 거. 예. 그냥 그렇지만 그동안에 얼마나 뭐 후배와 밥을 먹고 랄랄랄라. 근데 이제 이렇게 꾸지람을 듣는 구조 속에 있으니까 이번 주 주일 설교로 여로보암 아버지의 해석을 듣고 배우자의 모반을 겪는 것이 모두 자신의 말이고 목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어도 목장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목자 부부가 바베큐 잔치를 해주면서 서로 오픈하고 자기 죄를 보니까 모두에게 도리어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는 계속 일어나요. 일생 전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꾸지람 받는 구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참된 예배는 꾸지람 받는 구조가 필히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 꾸지람을 받고 가야 합니다. 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의 인생은 항상 기쁜 일만, 되는 일만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않아요. 신결혼하면 다 잘 살고 불신결혼하면 다 못 살기에 신결혼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없어도 신결혼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광야 같은 시험을 주셔도 다윗의 길로 인도하셔서 택자의 반열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뭐 잘나서 이혼을 안 하겠어요. 이혼 하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 저기 신결혼했기 때문이죠.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꾸지람을 잘 받는 자입니까? 꾸지람을 잘 하는 자입니까? 요즘 어떤 꾸지람을 받았나요? 너무 못 받으니까 사건으로 꾸지람 하시는 일이 왔나요? 그래도 못 깨닫고 원망만 하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는 후손이 철저히 심판당하는 길이에요. 예, 여로보암의 후손이 3절입니다.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직역하면 보라 내가 바하사의 후손들과 그의 집에 후손들을 태워버릴 것이다가 됩니다. 이게 두 번이나 사용되었으니까 앞으로 그 바하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후손까지 그냥 멸절하는 철저한 심판이 될 거다. 그러니 이 주권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꾸지람을 싫어하는 주권자들은 오히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백성들과 후손들을 만들어내는 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로보암은 아들 여로보암을 만들고 손자 여로보암을 만들고 아비마귀에게 속해서 계속 같은 죄에 빠지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심판 중에 심판이에요. 이 여로보암처럼 왕이고 모든 것을 갖추면 거기서 빠져나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은 도리어 심판이 아니에요. 환란이 와야 부르짖잖아요. 여러분도 조그만 장자리라도 올라가면 다 초심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들 꽤도 저도 이제 연륜이 되었는지 모두가 은혜를 받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봐야 하는 시대를 예, 허락하신 것 같아요. 예, 이제 마음이 아파요.
어떤 성도는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죄를 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 있냐? 맨날 바람 피고 주식하고 도박하고 이딴 간증은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 이러면서 좀 달라져야 하지 않냐? 죄 얘기 너무 듣기 싫다고 나는 다른 교회로 간다 하면 떠난 분도 계세요. 근래에 마지막까지 다윗도 세상적으로 보면 기쁠 일이 있었나요? 압살롬의 반역도 기가 막히는데 죽기 직전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했잖아요. 분수령적인 회개를 해도 계속 건너야 할 강이 있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 최고의 감정인 회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죄 얘기하는 것이 너무 정말 찌질해 보입니다. 인간이 100% 죄인이라는 것이 아직 이해가 안 되면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온갖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힘들어서 왔을 때는 성령 충만 그 자체였는데 우리들 교회도 15년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육적으로 축복해 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마귀들을 막 추앙하는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산으로 둘러 목장도 힘들다고 하고 예, 저도 정말 설교 준비 힘들어요. 영혼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하나 딱 생기면은 내가 이 걱정 안 하고 설교 준비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가. 예.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틈이 없어요. 사건이 하나 오면 그냥 밤을 새도 그냥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그냥 예. 그냥 막 힘들다가도 사건이 하나 오면 아무것도 안 힘들어요, 그냥. 설교하는 거 아무것도 안 힘들어.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냥 날마다 그러고 살아요. 근데 이렇게 가슴을 쳐도 안 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외쳐도 여로보암의 길은 이 땅에서 우리의 로망이기 때문이에요. 가고 싶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후손까지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모델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케네디 가문을 소개하고 싶어요. 제크린이라고 아시나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또 모르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모르던데요. 어쩜 그렇게 무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이게 못 살겠네 진짜. 여러분들 내가 이따 청년부 애들 물어봐야지. 네. 네. 그래도 다 또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한 시대가 못 가서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모델로 유명해졌어요. 케네디 대통령 부인 제클린은 그 아들을 현존하는 가장 섹시한 남자 변호사로 키우고 딸도 예쁘고 재물과 명예와 미모를 가지고 온 국민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하나님 자리에 있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한 이 지구상에서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믿는 나라죠. 그런데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는 잠시 후에 이렇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나보다 한 20여 년 정도 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이렇게 같이 걸어와서 알아요. 근데 참 그의 영화가 너무나 잠깐이더라고요. 아들 딸을 위해 오나시스와 재혼을 했죠. 남편이 암살당한 후에. 근데 그는 돈이 목적이어서 아주 오나시스가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후회를 했다고 그러죠. 딱 별거를 하면서 그거 다 계약서에 써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침실도 각자 쓰고 자유를 줄 것이며 뭐 어쩌고 배까지 그거 다 지금 굉장히 유명한 이 성문서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딱 결혼하자마자 그러고는 전 남편 케네디 생일 챙기고 결혼기념일 챙기고 그냥 암살기념일 챙기고 이러면서 아내로서의 본분은 전혀 안 하고 68년 40년도 훨씬 더 된 그때에 한 달에 20만 달러씩 생활비를 줬는데 지금으로 치면 200억이 훨씬 넘는 이런 금액인데 호화 쇼핑을 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유명 구두를 막 60켤레씩 한꺼번에 사대니까 이 아무리 세계 최고로 돈이 많은 오나시스도 뚜껑이 열리고 혈압이 쭉쭉 오르게 되면서 이혼을 해달라고 그랬더니만 엄청난 액수를 요구해서 이혼도 못하고 있는데 참다 참다 5년 만에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근데 이혼 소송 중에 죽어가면서 그냥 이 제클린 때문에 뭐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어가면서 제클린에게는 평생토록 생활비를 줬으니까 상속을 못하도록 하라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 그녀가 혹시 법정 투쟁을 할 때 이 오나시스 온 가문은 전 돈이 아무리 들어도 이걸 막아라. 제클린한테는 주지 마라. 그리고 유언을 하고 갔는데 제클린은 이혼 소송 중에 죽었기 때문에
2년이나 법정 투쟁을 해서 다 받아냈다는 거예요. 정말 제클린은 악하고 음란한 여자예요. 예. 근데 미국에 5년 만에 돈을 이렇게 벌었잖아요. 제클린이. 예, 제클린이 예, 이 그리스 선방왕이니까 그리스로 갔다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돈을 이렇게 천문학적인 액수를 가져오니까 그래서 다시 국모로 받아주더만요. 국모로 지금 재혼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는 그렇게 또 세 번째 남자와는 동거하다가 예 그렇게 간 그녀를 이렇게 알링턴에 묻어주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지금 후손들을 죄짓게 하는 악인가 말입니다. 전 국민의 스타인 그 아들 가족은 그 30대에 경비행기 사고로 예, 그 비명행사하고 그래서 그녀는 이 두 명의 남편과 오나시스의 장남까지 경비행기 사고로 25살에 죽었잖아요. 그 네 명의 자녀를 먼저 보내고 아들도 이런 엄마를 보고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죠. 스타면 뭐합니까? 그랬는데 예, 모든 저기 식구들하고 비행기 타고 가다 온 가족이 다 죽었죠. 예. 자, 제키의 동가 오나시스의 돈을 써줘야 할 두 집의 외아들이 모두 비명 행사를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후손 같지 않습니까? 4절입니다.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였더라. 조상의 무덤에 안장되지 못했어요. 그 저기 막 존 F 케네디 2세가 시체도 못 찾았다 그러죠. 야, 무덤에 안장되지 못했어요. 진짜 성읍의 길거리나 들판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최대의 모욕과 수치를 의미했는데 게다가 이 왕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미국의 왕족이 바로 이 케네디 가문이잖아요. 예. 그러나 이러한 심판 예언이 과거 여로보암 왕가에 그대로 실현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바하사 왕가에게서도 그대로 지금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개는 거리의 청소부나 다름이 없었는데 이 바하사 즉 세상에 속해서 쓰레기처럼 끌려가리라는 이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나시스는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형편없는 세상에 쓰레기로 던지고 간다며 죽어갔어요. 사람은 돈을 벌지만 어떻게 쓰는지를 이 세상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모르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6절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바하사가 수도인 디르사에 편안히 안장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디르사에 장사가 되는데 그것은 권모술수도 살인 등이 자행된 디르사에서 영원히 죽어갈 거다. 지금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에 길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그 바하사의 죄악이 지금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계속 바하사는요 힘과 실력이 있었어요. 이사갈 족속 출신으로 아무런 배경도 없었지만은 가문을 일으켜 든든히 세우고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된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바하사를 치리해야 하지만 무조건 벌 주시지는 않아요. 남유다의 아사 왕으로 하여금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강력하고 역량이 있고 그래서 24년이나 다스린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아주 순탄한 왕에 속하고 정치를 잘한 왕에 속하는 거죠.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 왕의 자리까지 차지할 만한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은 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그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기록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르다가 죽을 여로보암을 날마다 부르고 있어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녀들과 후손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후손은 심판을 당할까요? 구원을 당할까요? 바하사가 이렇게 지금 성공했지만 심판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외치는 게 성공해야 돼, 뭐 스펙이 좋아야 돼, 이러면 애들도 똑같이 그 심판의 길로 갈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 그대로 자녀에게 내려갈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후손이 심판당할지 구원받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로보암의 길이 부럽습니까? 말로만. 네. 네 번째는 마시고 취해서 모반당하는 길입니다. 이건 엘라를 의미하죠. 엘라도 여로보암의 악이 뭔가 하면 13절에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범죄하고 범죄하게 하는 이 여로보암의 악이 계속 왕들마다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8절에요.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대요. 디르사가 나오면 전부 다 반역한 거예요. 나닥과 마찬가지로 엘라도 2년 제위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이는 앞선 예후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항상 나의 심판은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절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을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다 같이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그러니까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마시고 취할 때는 지속적으로 술에 취해서 계속해서 술을 마셨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언젠가면 그 15절 보면 북이스라엘이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려고 지금 이제 대처 중이다. 아주 긴박한 시기고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을 가름하는 전투 상황에 지금 신하의 집에서 만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엘라가 방탕하고 나태한 왕인지를 보여주잖아요. 게다가 엘라가 시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장소가 지난번에 나답은 그래도 전쟁터라고 그랬잖아요. 블레셋하고 명분 있는 전쟁 나가다가 내부의 적에 의해서 죽였는데 여기는 전쟁터도 아니고 나가지도 않고 아예 디르사에서 술을 처먹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여기 쳐죽였다 그러니까 뭐 나도 이렇게 예.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러니까 예. 바사는 그래도 징기스칸처럼 이런 왕인데 얘는 어디 있어야 될 줄도 모르고 또 저기 뭐야 그 그냥 마시고 취하다가 지금 10절에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 아사왕 제 27년이라.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있다가 자기가 가장 믿었던 신복 예 신하 저기 신복이라 신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신하 예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이 사람한테 모두 운명을 맡기고 믿었는데 그 신하 이 신복이 배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계속 하극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솔로몬의 신복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나답도 바사에게 죽임을 당하고 엘라 또한 부어라 마셔라 하며 취했을 때 전부 신복을 다루지 못하고 또 백성의 민심을 잃지 못했기 때문에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은 신복을 믿었다 믿지 못했다 다 불안해요. 정신병 걸려요. 저것도 나를 배반하겠지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박 대통령도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딸이 가까운 데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예, 그 참 그 트라우마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고 출발하잖아요. 우리들 교회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믿고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11절에는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그냥 남자는 뭐 친족 친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싹쓸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악인은 악인의 손에 의해서 멸하게 되는데 진짜 시므리 입장에서는 모반하고 왕이 됐기 때문에 후한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의 씨를 말리고자 이제 다 죽이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꾸짖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심판이잖아요. 근데 시므리가 이렇게 안전을 꾀하면서 집요하게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왕들보다도 짧은 7일 천하로 통치를 끝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6장에 다섯 왕이 나가는 거죠. 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잖아요. 시편 127편에. 13절에 보니까 근데 그거는 있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저기 막 심판을 해도 바사의 범죄 때문만이 아니라 엘라의 범죄도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에게 내려졌다고 후손들의 삶하고 상관이 없이 무조건 심판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헛된 것들로 지금 노하시게 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시므리는 바사와 엘라를 죽이기 위해서 청소 역할을 지금 시킨 거죠. 헛된 것들로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셨기 때문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꾸짖어도 듣지 않고 늘 꾸짖음을 안 당하니까 늘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명령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기스라엘의 왕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이들이요 산당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나 몰라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매주일 열심히 드리는데 그냥 안 지나서나 그냥 우리 집안의 안녕과 질서와 돈과 아이들 학벌과 그냥 공부와 그냥 이것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고 아우 오늘 예배 너무 열심히 드리고 왔어.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들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사건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들을 이렇게 이제 그 저기 숭배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그러는데 헛된 것들이라는 것은 그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고 조상들이 세웠던 모든 그 우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그냥 이 바하사와 엘라의 죄의 핵심은 모두 우상 숭배로 귀착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금송아지는 돈과 권세와 명예와 미모 다 예 그것 때문에 예 하나님은 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계속 반복되는 이들의 죄가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퍼지도록 계속 조장했다는 거예요. 네 죄가 백성들에게 죄를 짓도록 했다. 백성들에게 죄 지도층의 죄악은 너무 영향력이 크고 무서운 거예요. 창세기부터 읽어온 유다와 요셉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열지파가 합세한 요셉의 후손이잖아요. 과연 형제 나라로 유다가 망할 때까지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수르도 바벨론도 아니고 바로 나 형제 나라 요셉 지파라고 제가 날마다 얘기했죠. 그래서 열왕기상을 이렇게 하게 하시나 봐요. 일생 전쟁이 있대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뭐 아수르와 일생 전쟁이 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유다를 그렇게 무시를 했는데 요셉은 우리를 매겨 살렸잖아요. 그 이걸 계속 요셉이 이 지구 끝까지 제일 괴롭히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잘난 요셉 집한 거예요. 이제 구속사가 이해되십니까? 창세기부터 읽어와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집한은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케네디가의 저주는 왜 왔을까요? 예,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로보암의 죄가 후손까지 지금 계속 파괴를 시키고 멸망시키는데 조상들이 아일랜드 노동자였는데 이 아버지가 그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한 이 나라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금주법을 어기며 검은 마피아단과 연계돼서 몰래 술을 팔아가지고 온 국민을 술에 취하게 한 거. 예. 그리고 이제 케네디는 모두가 거기는 개신교잖아요. 미국이. 그런데 이 사람만 딱 캐톨릭이 돼가지고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이던 이 성경 공부를 다 없앴어요. 창조론을 무시하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주기도문을 없애고. 그러니까 이
그 성경의 손을 얹고 시작한 나라의 정체성을 깼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케네디가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지 이 원인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도층이잖아요. 제클린의 여동생 리 라즈윌 모두 제클린과 모두 사교계의 여왕이었어요. 근데 제키가 동생 라즈윌의 세 번째 결혼 상대인 오나시스를 빼앗았다는 거죠. 보통 집에서도 안 하는 짓을 국모였던 영부인이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도 세 번 결혼을 하고 세 번 이혼을 했고 제클린도 영부인이 재혼을 하고 그냥 예 또 돈 때문에 무서운 싸움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또 동거를 하고 예 케네디도 바람을 늘 펴서 바람둥이 마릴린 먼로 아시죠? 그러니까 둘이 원만하지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죽고 나니까 둘이 너무 이 세상에 원앙처럼 이렇게 연기를 또 해요. 예 그러니까 거룩한 결혼의 의미를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예쁘면 죄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영향을 미치는데 세계적인 인기를 가지고 그래서 다시 세 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며 이렇게 이혼 재혼 동거를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 이쁜 여자가 그 학벌을 가지고 그 하버드를 나온 케네디하고 살면서 여기도 솔본노 대학을 나오고 워싱턴 대학을 나오고 이 지력과 재력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이혼, 재혼, 동거를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따라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온 전신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하니까 그래서 지도층 인사는 이렇게 자살도 하면 안 되고 다 따라하잖아요. 너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정 파괴에 저는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정말 우리들 교회 너무나 비교도 안 되지만 오직 가정 잘 지키자고 이거 하나 외치고 꾸짖고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들 교회는 작지만은 이 세계를 물리쳐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좁은 길입니까? 이혼 하나 안 알려도 너무 좁은 길이에요. 저 사람이 인기가 있잖아요. 저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지만은 예 그래도 우리들께 이만큼 부흥시켜 주신 것은 오직 가정 잘 지키자고 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하게 잘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나시스도 죽음 직전에 알게 되었어요. 예, 오나시스의 첫 번째 조강지처에서 아들 딸 둘이 있는데 그냥 나중에 죽을 때쯤 가서 이게 사랑이 아니구나 안타깝게 그 아들 딸 사랑하고자 했지만 때가 늦었어요. 아들도 25살에 그냥 예, 그 이쁜 아들이 예, 죽었어요. 제키와의 결혼을 너무 반대했는데 그냥 맨날 이러다가 부글부글 끓고 오나시스도 맨날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제키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 진짜 제키 때문에 죽었어요. 오나시스도 빨리 죽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의 문란하게 살았던 삶으로 인해서 딸은 살아남았는데 우울증으로 네 번 결혼을 한 후에 변사체로 발견이 됐잖아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지도자의 행동은 너무 중요해요. 아이 앞에서 물도 못 마셔요. 케네디 가문은 여로보암 가문같이 암살을 계속당하며 집안의 비극이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가계를 조사해보면 후손들이 처음에는 다 잘나가는 것 같이 그렇지만 전부 3, 40대의 암살 비행기 사고 끊이지 않는 거 예, 보여줍니다. 자, 케네디의 큰형 조지프도 공군조종사로 젊을 때 참전에 죽었고 여동생 캐슬린도 비행기 추락으로 죽었고 케네디도 대통령 대에서 암살당해 죽었고 동생 로버트도 암살당해 죽었고 막내인 에드워드는 이 음란, 추문과 암으로 인해서 또 죽었고 케네디의 아들 존 2세도 현존하는 가장 섹시 남성이었지만 30대 경비행기 사고로 죽었고 로버트의 아들은 스키 타다 죽었고 에드워드 아들은 저기 고륙종, 아들은 고륙종, 딸은 폐암, 또 막내도 무슨 양성종양, 에드워드 전처는 유방, 헤아리기도 어려워요. 저는 엘리 집안에 백발노인이 없게 하리라는 저주를 기억하시죠? 그 이 집안에 임했어요. 자, 14절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조상의 죄가 이런 식으로 대를 잇는 것입니다. 엘라에 대해서는 악하다 선하다는 평가조차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마시고 취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받을 수준이 안 되는 아들에게 재산과 권세를 남겨주면 그것 때문에 도리어 아들이 유혹의 표적이 되어서 이처럼 어처구니없이 죽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하사를 미천한 신분에서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아일랜드의 노동자 계급을 이렇게 술 팔아가지고 대통령 되게 하니까 온 미국을 도탄에 빠지게 한 거죠. 차라리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면 좋아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케네디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런 영부인이 저렇게 음란하고 저렇게 문란한 생활을 보낸 그런 영부인이 그냥 미국 전체를 그냥 이 파탄에 빠뜨렸거든요. 저 지경은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미국은 케네디 가문이라면 지금도 열광을 이제 하는 거예요. 환상을 품고. 그딸 캐롤라인이 하나 살아남았는데 그냥 캐롤라인은 힐러리하고 너무 친한데 오바마를 딱 지지하니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대사로 부임해서 왔는데 일본 모든 국민이 열광을 했대잖아요. 이렇게 여로보암 가문에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마력이 있는 거예요. 오나시스 이제 아들도 죽고 딸도 이혼도 변사체로 죽고 그 집에 딱 살아있는 사람은 3살짜리 손녀 그 크리스타나티나의 딸인데 걔가 이제 18살이 넘으면은 이제 10대 갑부에 들어가는 이제 그걸 상속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유괴의 공포로 거실에도 침실에도 화장실에도 방마다 길마다 경호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하면서 평범한 용돈을 평범하게 쓰는 친구가 가장 부러운데 오나시스가 재산관리인을 정하고 갔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죽으니까 이 바람폈던 남편이 돌아와서 내가 생부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생부하고 살았어요. 계모하고. 근데 잘 살아 너무 잘해줬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오나시스의 명령이니까 이 재산관리인하고 생부하고 격렬한 법정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 아티나가 15살 때 내가 모조리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건 10대의 반항 이상의 것이고 그 엄청난 유산이 손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나는 내 힘으로 성공하고 싶다. 이런 기사가 떴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 외삼촌 25살 외삼촌도 선방왕국 물려받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25살에 죽고 할아버지도 돈 때문에 제클린과 살다가 빨리 죽었고 엄마 크리스타나도 우울증으로 평생 고생하면서 네 번이나 결혼했다가 죽은 것이 이 모두 많은 재산 때문이라고 여기고 이 환원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얼마나 똑똑한가. 그 손녀가 아비아같이 여로보암 집에 한 사람 남은 사람이 아닌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15살에 한 얘기고 이 20살에 32살에 아이 달린 이혼남하고 결혼을 했어요. 예. 근데 뭐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아버지 계모 다 예. 그래 가지고 그다음 소식은 알 길이 없네. 예. 지금까지. 그때가 지금 언제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 지금도 보면 세계 갑부에 아티나가 들어가 있는 거 보면 환원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그러나 그때는 그게 너무너무 신선했어요. 이 집에 하나 남은 사람인가? 자, 죽을 때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가는 것은 불행이고 취한 상태로 가는 것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힌가 말이에요. 예, 저는 이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날마다 술 먹다 가면 어떡하나 그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날마다 술 먹다 그 날만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퇴근할 때니까 그래서 마실 시간이 없었는데 나는 그냥 일생을 살면서 이거보다 감사한 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술 먹어도 기도하면 그날은 안 먹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연소한 아이들과 젊은 나는 유혹의 표적이 될 수 있었겠죠. 크리스티나처럼 외로움을 부르짖으며 내가 술 먹고 취하다가 갈 수 있잖아요. 수면제 타다가 요새 술 먹고 뭐 이러는 사람들 많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골수 여로보암당 바하사는 24년이나 통치하지만 이 골수가 아닌 아들은 2년밖에 못하잖아요. 2년만 하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도리어 축복 같았어요. 케네디 오나시스 아들들이 빨리 간 것은 축복 같았어요.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수많은 죄를 지을 뻔했는데 빨리 끝내줘서 그걸 딴 사람들이 쓰는 게 그쪽 집안은 이 저주가 빨리 끝나는 길일 것 같아서 야 이거야말로 축복이구나 이렇게
개떡 같은 삶이라도 찰떡같이 해석을 해가지고 구속사로 해석을 하시기 바래.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술 마시고 취하는 것이 인생의 기쁨입니까? 그래서 술에 취해 모반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안 변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이에요? 내가 행한 죄악 때문에 또 다른 죄악을 지금 겪어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다른 교회 교인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체 고백은 타인의 예,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을 좀 알려드리려고요. 어느 교회 어집사님이 불륜을 행하다가 삼자에게 동영상이 찍혀서 협박을 당한다는 메일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쁜데 제가 이런 일을 하느라고 바쁘니까 여러분들 웬만한 건 보내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제가 예, 돈 주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예, 그리고 그것도 중재라고. 예. 근데 그만큼 내가 죄를 감당하기로 해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감당하겠다고 하고 이제 남편에게 이게 알려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얘기하고 받아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시고 가정을 꼭 지키세요. 수치를 감당하기로 적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들키고 싶어서 들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들켜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집사님이 회개가 안 되고 덮어지기만을 바라면 안 돼요. 이 드러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런 제가 처방을 하면 이걸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죠?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근데 이 집사가 이제 협박을 받으니까 불륜남이 돈을 이제 네가 내라 하니까 이 돈을 내라 하니까 여러분 불 같은 사랑은 1초 만에 사라지는 거예요. 돈을 내라 하면 사랑이 딱 식어져 버려요. 남녀 간의 사랑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한번 시험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돈을 내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딱 끊어질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못하고 그랬는데 또 협박을 하기에 예,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남편에게 고백하고 가정을 지킬 거다. 그러니까 이 협박남이 아, 우리 마누라도 바람 펴서 나갔다 하면서 아이고 어디 고백한다 고백해보시지 하면서 절대로 그러지 못할 줄 알고 그렇게 남편에게 잘못 빌고 고백해서 그 녹음 보내면 내가 안 퍼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 조롱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아내가 남편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했어요. 저는 그냥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도 예, 남편에게 고백하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그냥 남편이 너무나 협박남을 당장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침착하게 불륜남을 만나서 처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 처리하고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예, 그 다음 날은 이제 이혼을 하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수치를 잘 당하시라고 그리고 우리들께 오는 것밖에 길이 없다고 우리들께 오면 이런 얘기를 다 하니까 목장에서 정말 도와줄 수 있다. 예, 당분간이라도 와야 된다고 이제 이랬는데 예, 그냥 그것이 거룩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예. 근데 글쎄 오늘 그 온 가족이 우리들께로 온다는 거잖아요. 예, 박수를 좀 쳐주세요. 저는 이 남편 정말 세상적으로도 훌륭하고 택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진짜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박수를 진짜 한번 쳐야 돼요. 예. 근데 별인생이 없는데 그까짓 거 불륜 좀 행하기로서니 고백을 한번 받아줘. 고백하는 게 최고 아니에요? 고백하면 받아줘야죠.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도 이렇게 해결하시기 바래요. 날마다 이렇게 가정을 살리니까 이 동방의 조그만 우리들 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다른 교회까지 제가 처리해 주느라고 인생이 이렇게 바쁜데 이 한 영혼이 귀하고 이 한 가정이 귀하지 않아요. 앞으로 쓰임받는 약재료가 될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이 너무 부러워 보여도 지금 제 키에 가는 길이 세상에 너무 넓지만은 우리들 교회 가는 길이 너무 좁아도 이거는 너무나 가정을 지키는 누구도 이 말에 주목을 안 하지만 한 가정 한 가정이 살아나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가정을 깨면 안 돼요. 이 가정을 지키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제가 제키보다 괜찮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 너무 제크르니 부럽잖아요. 그죠? 그 명예와 미모 이게 너무 부럽잖아요. 이 정말 그
제크린이 너무 역량이 있어서 재혼을 해도 따라가고 동거를 해도 따라가고 그냥 그 여자가 돈을 뭐 이혼 이것도 따라가고 아들을 돼지 엄마가 돼가지고 그냥 변호사 시험을 그냥 막 그냥 고액과외를 다 그것도 따라가고 그렇게 이쁘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안 해도 이쁘면 다 죄가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들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께 설교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사모하면서 듣잖아요. 저는 이런 생 정말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 상담이 먹혀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담은 서로 말씀을 봐야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죄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안 들리는 게 훨씬 큰 문제 같아요. 이런 사람은 밖에서도 말씀이 들리는데 여러분들은 말씀이 안 들려서 또 떠나잖아요. 그리고 죄가 무슨 죄냐, 이 가정을 살려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게 큰 죄지 이 죄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게 뭐가 큰 죄예요.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말씀 맺어요. 예, 여로보암의 후손의 길은 이렇게 여로보암을 추종합니다. 꾸짖음을 받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여로보암 후손의 길이 그렇게 멋있어 보여도 철저히 심판당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잊어버리려고 마시고 취해서 모반당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다 주님을 배반해요. 예, 그러나 주 예수가 여전히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에서 다윗의 길로 좀 방향을 전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이제 하나님의 꾸지람 잘 받으려고 큐티 열심히 하셔야 되고 사건에서도 또 윗사람에게도
또 목자에게도 나의 윗질서의 꾸지람을 좀 받게 해달라, 잘 받게 해달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꾸지람 잘 받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돈이 많고 잘해줬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꾸지람, 사람의 꾸지람을 참 잘 받는 사람이었다고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꾸지람을 잘 받게 해달라고, 마시고 취해서 모반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 술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모든 불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중심이 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우리 유다보다 얼마나 요셉의 후손들이 매력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 여로보암의 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남철이 자석에 붙은 것처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길을 추앙합니다. 그래서 조금 먹고 살만하다고 꾸짖음을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 땅에 내 위엔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맹렬히 분을 냅니다. 사표를 쓰고 이혼을 하며 네가 감히 나에게를 부르짖으며, 인간관계에 모반이 생겨도 우리는 남의 얘기를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못 듣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마시고 취해서 다 잊고자 합니다. 그러니 죄악의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이 여로보암 후손들의 가는 길이 우리의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이 잠깐인데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이 세상 최고의 가문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여로보암 후손의 길을 안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정말 술에 취해서 사는 가정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술이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불륜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누군가가 중심 한 사람 잡고 서로 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깨어진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합쳐주시옵소서. 자기 죄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공동체 고백에 아버지 하나님 등장한 이 가정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멘. 최고의 상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을 하나로 합쳐주시옵시고, 아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는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